네, 가구 모델링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명령어 좀 익힐 겸 제가 파빌리온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디지트의 글씨 중에 세 개만 따왔어요. DGT. 알파벳으로 이렇게 높이를 올려가지고 건물처럼 이렇게 만들고 기둥 좀 박고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는 3000입니다. 여기 쓰인 명령어들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썼던 거는 텍스트라는 명령으로 텍스트를 써서 올린 다음에 뭐 당연히 익스트루드도 썼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건좀 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스케일 명령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불리언 디퍼런스 차집합이죠. 불리언 디퍼런스로 차집합을 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박스 제가 그려가지고 이 박스만큼 빠진 거 보이시죠? 그렇게 뺐습니다. 다음에 라인 수직 그리기를 해서요. 기둥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어레이 커브를 해서 요 기둥들 요 라인에 열 맞춰 가지고 배열까지 했습니다. 요 명령어들 한번 써볼 거고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새 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알파벳 3개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니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ABC로 해도 되고, 저는 DGT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텍스트라고 커맨드에 입력하시면은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 어떤 텍스트를 쓸 건지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DGT. OK를 누를게요. 그럼 여기에 커서 모양이 바뀌죠? 제가 클릭한 곳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클릭했는데 텍스트 사이즈가 하이트가 1이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쵸? 줌 셀렉티드로 확대해 보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3D로 모양을 올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태는 텍스트라는 개체입니다. 프로퍼티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그래서 얘를 부셔가지고 얘를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텍스트는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얘가 텍스트인데 얘를 아이고 지금 얘가 텍스트인데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입니다. 얘 근데 익스플로드 단축키로는 X입니다를 하게 되면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 커브가 되면은 나중에 익스트루드 커브 이런 명령어를 써가지고 높이를 올릴 수가 있겠죠. 터트려서 커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드 또는 X로 해볼게요. X 엔터. 이렇게 커브로 만들어지고 얘를 EXT, 익스트루드 커브를 하시는데 이제 위아래가 뚫리니까 솔리드로 S를 눌러서 솔리드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커브가 선택된 상태로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폴리서피스 세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스케일 원딜을 이용해서 길이, 크기 조정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스케일 원디가 아니라 여기를 3000으로 스케일 원디가 아닙니다. 스케일.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똑같이 늘리자라는 거죠. 3D 스케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3D 스케일. 여기 꼭지점 잡고요. 높이를 3000으로 한다 그러면 요 길이가 3000이 되면서 비율이 그대로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케일 명령 입력하시고요. 아래쪽 엔드포인트 잡고, 위쪽 엔드포인트 잡고, 높이를 몇으로? 3000으로. 스케일 원디로 하게, 줌 셀렉티드. 스케일 원디로 하게 되면 길쭉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지 말고,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했습니다. 그 제가 작업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줌 셀렉티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와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높이 3000짜리로 만들어 봤고요. 1:1 사이즈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박스를 하나 그릴 건데 그 전에 얘네들을 조금 엎치락뒤치락 회전을 좀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자를 선택하시면 여기 검볼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검볼이라는 글씨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검볼이 보입니다. 요거는 개체를 선택하면은 이걸 회전이나 스케일 아니면 이동을 쉽게 해주는 도움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볼 나오시죠? 얘를 옆으로 약간 이동하고 파란색 사분원이 XY 평면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잡고 약간 회전. 얘도 약간 회전. 얘도 약간 회전. 겹치지만 않게 하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제가 박스를 하나 그리도록 할 텐데, 박스 명령으로요. 대략 이 정도로 세 글자를 모두 다 포함하도록
다 잘리도록 하나 그려놓으시고 스케일 1D로 높이를 1500으로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리언 디퍼런스로 뺄 높이를 1500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일 1D로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탑에서 봤을 때 가로, 세로 길이는 그대로일 겁니다. 만약에 강의가 따라오기 버거우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좋은 거죠. 빼보도록 할게요. BD, 불리언 디퍼런스 또는 단축키로는 BD입니다. 디퍼런스, 여기 글자들에서 사각형을 뺄 거기 때문에 먼저 글자들 선택 엔터, 그 다음에 박스 엔터. 이러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 아이소커브 보이는 거 싫으신 분들은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 여기 끄는 거 기억나시죠?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기둥을 몇개 박도록 할 텐데 딱 봐서 기둥이 필요하다. 여기는 기둥 없이 못쓸것 같다 하는 부분에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뒤쪽에는 기둥이 없어도 사람이 설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 높이가 1500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진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구조물도 뒤쪽에는 기둥이 한두개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기둥 세개 정도 만들어주고, T쪽에는 기둥이 한네개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때 사용되는 게 라인이라는 명령입니다. 단, 옵션 중에 수직으로 그리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라인도 그냥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의 시작점을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요 호하고 사이의 호를 잡고 그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기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스냅을 하나 잡도록 할 텐데, 뭐냐면 여기 선의 근처점, 니어 포인트 근처점 하고요. 쭉 뽑아서 라인을 그릴 건데, 여기는 수직점, 퍼프를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근처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수직하게 되는 포인트, 퍼프. 그러면 정확히 여기 미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미드 포인트를 기둥의 위쪽에 있는 시작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라인 명령으로 라인 보조선을 먼저 그릴 건데, 아래쪽에 오스냅 쪽에 보시면 니어 포인트 그리고 퍼프, 이두 가지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니어 포인트 잡으시고 이쪽은 퍼프 됐고, 두개더 그릴게요. 여러분들 텍스트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니어 퍼프, 여기도 니어 퍼프. 이제 여기에 미드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바로 요 덩어리의 가운데 미드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라인을 수직선으로 그릴 건데, 수직으로 그리는 옵션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라인 보시면요, 버티컬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이번엔 미드가 켜져 있어야겠네요. 미드 찍으시고 수직으로 그려지잖아요. 아래쪽 스냅 아무거나, 엔드 포인트나 니어 포인트나 뭐든 아무거나 아래쪽에 있는 스냅을 잡으시면 그 스냅의 높이만큼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시작을 여기로 찍고, 그 다음을 제가 여기로 마우스를 커서 쓱 옮겼더니 여기에 있는 Z로 구속이 걸려서 Z 방향으로 라인이 그려집니다. 클릭. 그 다음에는 얘를 그냥 단순히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로 복사. 그 다음에 제가 얘네들을 파이프를 할 건데, 파이프 두께는 파이프 하시고, 얘는 20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얇네. 제가 50으로 바꿀게요. 레디우스 50. 선택, 엔터. 선택하고, 레디우스 50. 라이노 6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 선택하시고 파이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 파이프. 라이노 5도 멀티 파이프가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라이노 6에서는요, 파이프를 여러 개를 하실 때요, 멀티플을 선택하시고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개가 멀티로 한 번에 선택이 파이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라이노 5는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없어서 커브들을 미리 선택하고 파이프라고 입력하셔야 멀티 파이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이제 모델링을 처음부터 여러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덩어리 3개가 있고 파이프가 있고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라인들만 갖다 잡고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셀 커브입니다. 셀 커브 명령을 입력하면은 다른데 커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여섯 개만 잡힐 거라는 게 작업을 하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기 때문에 이 명령으로 커브들을 딱 잡고 싹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셀 CRV 엔터. 여섯 개 커브가 선택됐대요. 맞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라인을 하나 그려서 할 건데 이거와 다르게 좀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간격을 공평하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커브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중심점이 아니라 여기 미드 포인트와 여기 미드 포인트를 잡고 쭉 그리면 그게 정확히 가운데 선이겠죠. 이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죠.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여기 미드 포인트 잡고 여기도 미드를 잡습니다.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퍼스펙티브에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탑뷰로 가서 줌 셀렉티드를 하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가운데 맞죠?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라인을 그릴 건데 굳이 수직 옵션 사용하지 않고요. 센스 있게 여기 끝점과 여기 미드 포인트나 여기 퍼프 원래 미드도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정확히 여기 수직인 커브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들의 센스의 문제입니다. 다 센스껏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 간격에 맞게 다섯 개 정도, 네개 정도를 나열하고 싶은데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array 커브라는 명령입니다. arr, ay, crv. array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패스 커브를 요 커브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아이템을 다섯 개로 엔터. 그럼 다섯 개의 수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제가 방금 생성한 라인 다섯 개를 잡고 좀 가운데를 기준으로 스케일 1D를 하려고 합니다. 또 재밌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셀 라스트입니다. 셀 라스트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마지막 만들어졌던 개체를 선택하는 명령인데 저는 어레이 커브를 해서 여기 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셀 라스트 명령어는 선택 해제됐을 때 바로 입력을 하면 방금 마지막에 생성한 여기 4개 커브가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요 녀석까지 같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스케일 1D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선택을 하시고 SC 스케일 1D로 미드 그다음에 여기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럼 라인이 끝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야만 여기 다섯 개 커브들 있죠? 다섯 개 커브들에 다 파이프를 주더라도 어색한 모델링이 안될 겁니다. 끝에 만약에 붙어 있다면 절반쯤은 묻혀 있었을 거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절반이 오히려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선택 해제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방금 제가 선택했던 다섯 개 커브 다시 선택하려면 무슨 명령을 입력해야 될까요? 이때는 셀프리브. 우리가 라스트로 만든 어떤 명령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선택했다 놓쳤을 때는 셀프리브로 바로 전에 선택했던 거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리브 다섯 개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파이프를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또 셀커브 딜리트.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파빌리온 모델링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파이프까지 한 다음에 스케일 1D로 줄이지 않은 이유는 파이프 덩어리를 잡고 스케일 1D를 하면 이 파이프의 세로폭은 그대로인데 가로폭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단계에서 미리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폭을 줄였고요. 그쵸? 간격을 줄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를 갖고 파이프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명령어 잘 기억하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